테마를 잡아라의 이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네. 얼마 전 영국의 한 구직 사이트에서 보유충들의 사진을 조사한 결과 그 특징을 찾아냈다는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네, 연구 결과도 저도 봤는데요. 네.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처럼 이제 살짝 매물 있고 이제 큰 눈. 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눈썹도 약간 치켜 이제 올라가고요. 또 인중이 네. 살짝 넓고 길고 오. 또 유명한 이제 넓은 분들이 이제 그 부자. 라는 이제 통계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예린 씨 보니까는 나중에 돈 많이 벌겠습니다. 뭐 이러니까 관상 보시는 분 같으세요. 네, 사업상 성공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 얼굴의 특징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성공의 요소는요. 일단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이제, 일이나 아이템을 네. 찾아서 열정하고 에너지를 이제 쏟아부는 건 어쩌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이 네. 성공의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아이템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출출해진 저녁이면 생각나는 음식, 바로 치킨이죠. 바삭바삭한 프라이드 치킨과 매콤달콤한 양념치킨,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자, 찾아갈 곳은 어떤 치킨점인지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할 치킨 전문점의 본사가 있는 경기도 용인을 찾아왔는데요. 여기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맞죠? 어디에도 닭은 보이지 않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입구에서 찾은 것이 있었으니 황금알을 잡아라! 드디어 황금알을 찾았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황금알, 이 황금알과 관련된 오늘의 아이템 뭘까요? 네, 대한민국 사람 중에 치킨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닭이라고 다 똑같은 닭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치킨 프랜차이즈길 강자로 거듭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그 비결이 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각 부서의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사장실에 모여 아침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돼 있는 ARS 저희 프로그램하고 예, 그다음에 그 포스 회사 프로그램하고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재고 유무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해서